네, 다음 차량 맨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거만함에 대한 국제적인 상징인 맨모드의 밀스펙 패트리어트는 표준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치이면 안 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은 본인뿐인데 뭐하러 사각지대 따위를 신경 씁니까? 특별 개조를 사무소. 네, 128만 달러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개조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차량은 허머 H1. 방탄장갑 달수 있네요. 네, 안 달겠습니다. 범퍼. 저는 그릴 가드와 LED 바 가겠습니다. 검은색 오프로드 리치 범퍼. 검은색 오프로드 범퍼. 머플러. 아, 위로 땡기는 게 없네요. 아쉽습니다. 사이드 배기 트레일 머플러. 후드. 아, 스노클 옵션도 없네요. 저는 재고품으로 하겠습니다. 이마이테크 달수 있고요. 상징. 상징이 중요하죠. 밀스펙이면은. 너무 안 예쁘고. 다 상징이. 상징이 다 별론데? 이러면 상징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미러. 미러 손대지 않겠습니다. 머신 건달수 있고요. 미사일이었으면 좀 쓸모 있었을지도. 지뢰 달수 있고. 데저트 10, 이걸로. 지붕을 깔맞춤 가야 되나? 네, 깔맞춤 가겠습니다. 아, 블랙? 그냥 깔맞춤 가겠습니다. 지붕. 네, 기본으로 하고요. 사이드 스텝.
이것도 그냥 최고품으로 가겠습니다. 서스펜션. 좀 많이 낮아지네요. 테일게이트. 이게 이제 스포일러 항목 대신에 나왔네요. 네, 뭐 딱히 다르게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냥 2차로 가겠습니다. 적재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이거 뭐라 부르는 거 있었는데 이거 하고 싶네요. 윈도우 하드탑. 이걸로 터보 넣어주고 휠은 따로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습니다. 휠 디테일 상당히 괜찮게 나왔네요. 네, 개조 끝났습니다. 클래스가 오프로드 클래스네요. 생각보다 긴데?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프로드 클래스이지만 오프로드에서 타지 않는 네, 저의 리뷰 방식. 뭐 사실 오프로드라고 해봐야 이제 약간 덜 통통 튀고 뭐 감속 흙길에서 덜하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뒤지게 안 돕니다. 애초에 이 정도 속도다? 오프로드 클래스에서 이제 끼지도 못한다. 지금 뭐 카마초나 뭐 베이그런트 이런 거 만나면은 그냥 이제 오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는. 근데 LED 바 이거 불 들어오네요. 느리다 보니까 상당히 심심하네요. 그냥 할 말도 없고. 네, 그냥 뭐 그냥 저런. 오. 사실 패트리어트가 재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별 감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냥 패트리어트 있지, 패트리어트 리무진은 있지, 뭐. 페리코 섬에 있는 패트리오트 있지? 뭐또 패트리오트 또 나왔어. 이런 거 넣을 바에 좀더 흥미로운 차들 넣어줬으면. 너무 이제 재탕한 감이 없잖아, 있죠? 어우, 지루해, 씨. 네, 암튼. 매머드 밀스펙 패트리오트. 뭐 어차피 아무도 안쓸것 같습니다. 다음. 네, 매머드 밀스펙 패트리어트고요. 예, 네, 살 이유 없습니다. 네, 다음.